최근 대한민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변동되면서 생활지원금이 개편되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접수 또한 재개됐는데요. 지원금과 기간 등이 새롭게 개편되었고 시간이 지나면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니 이번 영상 꼭 참고하셔야 할 듯합니다. 적용 대상부터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가정 내의 자녀가 코로나19의 확진 및 격리 등으로 인해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이나 계약 연기로 근로자분들이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기존 질병 및 사고,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휴가는 원칙적으로는 무급휴가로 처리되는 경우이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부터 특수로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급 금액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휴가 기준으로 1일당 8시간 기준 5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며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되게 되고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의 근무자는 하루에 2만 5천 원의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4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합하여 그 기간 내에 총일수로 나뉘어서 산정하게 됩니다. 지원 기준은 우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의 가족이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로 분류되어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계약 연기 및 휴업, 휴교를 실시하거나 정부 조치로 인해 정상 등교를 하지 않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녀의 유치원 및 학교가 코로나19와 관련되어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즉, 해당 제도가 돌봄을 위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본인이 확진되거나 정해져 있지 않은 사유로 인해 임의적으로 휴가를 쓰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이지만 대상이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에는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 복무, 신분 보장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이나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긴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2년 가족돌봄휴가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지원금의 경우 2021년도에도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었기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아가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민원신청탭에서 키워드를 검색해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는 근로자 수가 하루빨리 감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 AI 앵커였습니다.